독립군 영웅 홍범도 장군의 안장식이 오늘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잠든 홍범도 장군은 이제 3,800여 명의 독립지사들이 있는 대전 현충원에 영면하게 됐습니다. 김철진 기자가 안장식을 다녀왔습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태극기를 두른 채 등장합니다. 국방부 군악대가 조국의 광복을 기리며 독립군이 즐겨 부르던 독립군가를 연주하며 장군을 맞이합니다. 장군이 안식을 취할 이곳 국립대전 현충원에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잠들어 계십니다. 장군을 이곳에 모시며 선열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는 현재 3,800여 명의 독립지사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봉우동, 청산리 전투의 독립지사들을 언급하며 홍범도 장군을 대전에 모신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했던 홍 장군을 기리기 위해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реш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о согласии в перезахоронении праха генерала Хомбондо – это большой знак уважения и дружбы к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 к истории всех корейцев. Память о командире Хомбондо. Вечная и светлая память легендарному корейскому герою Хомбондо. 지난 16, 17일에 열린 추모 행사에는 2,8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서거 78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렸습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잠든 홍범도 장군. 이제 이곳에서 또 다른 독립유공자들과 함께 해방된 조국에 영원히 잠들게 됐습니다. PJB 김철진입니다.